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조선소는 조선업불황으로 내년 1분기 이후 선박 건조 물량이 다 떨어지고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군산조선소의 폐쇄는 말하기 이르다며 수주 물량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선박 건조 물량 배정을 촉구하는 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막기 위해 나섰지만 사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흘러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등에게 내년 1분기 이후 군산조선소의 건조 물량이 바닥나 한 개뿐인 도크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군산조선소에 LPG 선박 두 척과 원유 운반선 두 척의 건조 물량을 배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군산조선소의 생산 라인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사실상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이미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소 및 협력업체 근로자 등 700여 명이 이미 실직한 상태이고 내년에는 실직자가 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군산조선소는 지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잔여 물량이 배정이 안 됐을 경우 대량 실직은 물론이고 하청업체들의 도산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군산조선소 근로자들은 약 5에서 6천 명으로 근로자들은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산업이 그 처한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누구도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군산조선소가 폐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렇다 할 얘기는 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수주 물량이나 이런 것이 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폐쇄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편 군산시는 대량 실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안전 자금 지원, 실직자 및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센터를 개설해 일자리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으며 하청업체에게는 대체 산업으로 전환했을 경우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사동 농소마을 인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고미희 의원은 효자사동은 전주에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35회 전북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고미희 의원이 농소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5분 발언자로 나선 고미희 의원은 효자사동에 위치한 농소마을 인근 부지의 학교 신설 계획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전주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주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등지 개발을 통해 세월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주시 단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효자산사동 지역은 날이 갈수록 거주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효자사동은 전주에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현재 시민들이 거주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효자사동의 농소마을 인근 부지는 서부 신시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부지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전주시가 초등학교 부지 매각 의사가 없고 용도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부지 용도에 대한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생활복지를 고려해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내년도 전북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목 762억 원을 삭감해 교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2017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교육위원장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부금 삭감은 교육감의 소신과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명식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07억 원의 예산을 전북 교육청에 지급해 충분하다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육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에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누리과정목 762억 원을 삭감해 교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전북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이에 장명식 위원장은 법리나 논리를 벗어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교부금 삭감에 따른 불리익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지난 6월부터 인구증대 추진계획에 따른 60개의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익산시는 오늘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33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대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33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대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6월부터 인구증대 추진계획에 따른 60개의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성장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구증대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구증대를 위해 단기 대책으로 실거주자 중심 전입운동 추진, 출산장려, 보육시책 강화,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시책 강화가 논의됐습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생활정주여건 개선,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관련 기업 유치에 따른 종사자 인구 유입 등이 논의됐습니다. 시는 발굴 논의된 모든 시책들에 대한 보완과 검토를 통해 전략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상하반기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가을철 정읍의 대표 축제인 정읍 전국민속 소싸움대회가 오는 27일부터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옆 특설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정읍 한우고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축산물 시식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청도와 진주, 의령, 김해, 창원, 창녕, 완주 등 전국 11개 시군의 싸움소 170여두가 출전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최고의 싸움소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돼 박진감 넘치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는 총 상금 7,610만 원을 두고 6개 체급별로 대진표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급별 우승 싸움소에게는 백두급 600만 원, 한강급 500만 원, 태백급 400만 원의 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4강과 8강, 16강에서 탈락된 싸움소에게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 2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개회식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식전 행사로 빅 이벤트 경기를 비롯해 민요 공연과 초청 가수 진국이의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특히 대회 기간에는 정읍 한우고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도 운영하며 다양한 축산물 시식회도 마련됩니다. 모든 차류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열립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이 내장산 문화광장 옆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차전시는 물론이고 시음, 판매와 달의 시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는 정읍 시민뿐만 아니라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읍 자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 차 생산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동국 여지승람에 따르면 정읍차는 지방 토산품으로 진상되거나 약재로 활용돼 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이반면에 천원다원이 조성됐고 이곳에서 생산된 천원차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한편 시는 현재 정읍 자생차의 우수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차문화 산업 육성과 발전에 나서 생산과 가공, 체험에 이르는 6차 산업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